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아버지식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롭마다 이전을 사망한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회개와 사랑과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가슴 기도 제목들 응답해 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파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로 그 마음이 그 손이 올라가게 하시고 그 입술의 찬송과 기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귀가 아픔 속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보겠습니다.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기도합니다. 네가 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보안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다른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납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두 가지 중요한 과제, 하나는 사생관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조금 틀린데 구원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원관은 좀 더 광범위하고 좀 더 교리적이고 그런 면이 있는데 사생관은 가운데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하나가 물질관이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이 죽음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런 겁니다. 외인관이 사생관은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물질관은 돈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생관이 뭔가 달라야 되겠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 아멘. 죽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세상 재물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관은 영생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묻는 것입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천국이 없어요. 다음 세상 내세가 없습니다. 물론 불교에서도 보면 극락왕을 생각한다. 이런 얘기, 극락의 개념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 말하는 극락, 천국의 개념하고는 불교의 극락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많이 다를 것이다 싶어요. 우리 천국은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다 하면서 내 마음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있다.
마태복음 13장 28절입니까? 13장 28절인가? 12장 28절인가? 누가 보세요? 12장 28절. 성령에 의해서 귀신이 떠나는 곳에 천국이 이미 임하였느니라. 12장 28절. 성령에 의해서 귀신이 떠나가면, 떠나가면, 그 이미 곳에 천국이 임한다. 천국이요. 이런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이거는 지상 천국, 우리 심령의 천국, 이 심령 천국 말하는 거예요. 심령 천국을 말하는 것도 성경에 나오지만, 또한 우리가 돌아갈 본향. 마지막 때가 오리라. 그래서 임하는 그런 어떤 천국, 이런 천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거리라. 예수님께서 거기는 지옥불, 또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거기는 꺼지지 않고 벌레도 모두 죽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타는 곳이다. 이런 심령 천국의 개념도 있지만 이런 공간, 어떤 장소가 있다,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은 좀 심령천국하고 이렇게 좀 비슷하지 않나. 불교에서도 지옥을 말해요. 그래서, 옛날에 합천해인사에 있었던 성철 스님, 이성철 스님은 조계종 종전입니다. 조계종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제가 한 20대 때 그때 종전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종전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이분이 그 열반송이라고, 열반송.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유언 비슷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분의 법어라고, 법어. 뭐 그 중에 일부분이 내 죄가 수미산, 중국의 큰 유명한 산에 수미산이라고 있는데,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크도다. 그래서 내가 이 죄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진다. 불교에서도 이 지옥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사람들 속에, 사람들 속에 그 갑자기 이렇게 위험한 일을 만나면 어디 구덩이에 팍 빠진다든지 그럴 때 뭐라 그래, 팍 또 넘어진다. 안 믿는 사람도 입에서 아이쿠 아이쿠 하나님을 기다려.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듯이 천국과 지옥의 개념도 인과응보 사상이 이 세상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그것이 누군가 절대자가 심판을 한다. 이 세상에서도 심판이 있지만 어떤 영원한 심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어떤 마음이 그 사람의 어떤 종교심 속에, 양심 속에 있다. 그리고 또 영원한 내세가 있다. 이 내세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안 믿는 자리에요. 내세. 사후의 세상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는 게 성경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 이제 물질과를 하다가 말았는데, 이 사후가 좀, 안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그런 막연한 생각은 있는데, 그럼 명쾌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내세우겠어. 그래서 그냥 이 한 세상, 이 한 세상 뿐이다. 그러니까 이 한 세상을 가는 세월을 붙잡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 한 세상을 가능하면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니 이 한 세상밖에 없다는 데서 이 물질관도 저절로 생기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는 복이 나네. 천국이 저희 것이니. 아멘. 왜 가난해도 복이고, 핍박을 받아도 그게 복이고,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복이 있다. 왜 이게 다 복이라고 그럴까? 애통하는 자도 복이고, 그러면 가난 끝에 핍박 끝에 좋은 날이 살아생전에 와서 온다는 이야기일까, 이게. 의롭게 사는 것도 복이고, 그러면 의에 대한 얘기는 항상 보상을 생각합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노아에게 보상을 해주시지. 준 것처럼, 또 의롭게 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상을 해준 것처럼, 사자굴에 빠져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살아도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배 속에서 끄집어내주시고, 요나를 니네회개 시키는 데 하나님 써주셨습니다. 그런 생전에 하나님의 보상을 말하는 것과 의의 즐거움을 만나 복이 있다면 저가 배부를 것입니다. 그것만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 복이 있다는 게. 제가 구성전에 있을 때 벌써 5년 이렇게 이상 지났네요. 그때 상상수를 했잖아요. 매일 새벽에, 매일 저녁 기도 했나. 그때 상상수를 할 때 천국 시민의 라이프 스타일. 그런 제목으로 상상을 할 때. 참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상상수는 팔복에 대해서 하다가 그 다음까지는 못 나가고, 그 다음에 아마 요한 1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눴던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게 이렇게 쭉 이어져서 작년, 금년 이어서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도 이렇게 더 이렇게 새로운 깊은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상상수만 할 때에 제가 산에 40일, 100일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활을 기게끔 해주셨어요. 그때에 하나님 뭘 깨닫게 해줬느냐? 그러면 이 계산, 기업에서, 회사에서 계산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상반기, 그 다음에 하반기,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누느냐죠? 1년을 네 수로 나눠서 그걸 어떻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1년을 네 수로 나눠서는 어떻게 부르지?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분기로 나누기도 하고, 상, 하, 또 이렇게 반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4분하기도 하고, 2분하기도 합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회계 연도란 이런 말을 써요. 회계는 우리 뭐 죄를 회계하는 게 아니고 계산은 영어로 카운터라고. 회계 연도라고 쓰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복이 있다는 때에, 또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때에, 그럼 그 하나님의 계산하는 그 기간, 회계 연도는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 세상에서 뿐이냐 이게? 아니네. 하나님의 회계연도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이 현세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현세. 이 세상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는 그 이후에 이 영원한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회계연도에는 포함이 된다. 이해가 되세요? 아멘. 아멘. 천국을 회개 연도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잘 들어봐요. 어떻게 소집사 이해가 돼? 아멘. 근데 인사님 있어. 별로 안 좀 졸려서 오세요. 인사 피고 와요. 영원한.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다가 다 못 주시니까 다음 세상까지. 아멘. 아멘 없어요. 아멘.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복이 그러면 그럼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보상이 없느냐? 있어요. 안 믿으시면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상하느냐? 내 대의 보상이 끝나지 않으면 언제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다윗 보니까 두고 하나님이 갚아주신 우리 교회 어떤 성도 보니까 우리 교회 등록번호 1번 성도예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어서 집사까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한동안은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과 한 10년간은 계속해서 고난 속에 연단을 하시더라. 처음 예수 믿었는데 그 집안에 그 자기 남편 본가 쪽으로 또 자기 친정 쪽으로 이 역사하는 이 사단의 역사와 싸우는 데에 영적 싸움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계속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에도 교구 리더를 맡고 그때는 교구장이라고 합니다. 구역장은 또 이렇게 통솔하는 교구장. 5개 교구가 있었어요. 우리 장년부가 5개 교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교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다섯 교구의 교구 리더들이 하나같이 고난 속에 희년 속에 연단 속에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참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신적으로 힘들고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어렵고 수탄 어려워요. 지금은 그 성도가 우리 교회를 안 나오지만 어려움 속에서 믿음 생활하니까 좀 제가 목회하는 것이 성도의 어려움은 저에게도 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짐이 저에게도 짐이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그럴진데 여러분의 짐을 주님 앞에 알려드립니다. 주님 제가 이런 짐을 지고 왔습니다. 지금 저에게 이런 짐이 저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짐 때문에 몸과 마음이 눌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내 짐은 누구 짐이 되어버려요? 주님의 짐이 되어버립니다. 너희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저가 해결하신다. 저가 책임져주신다. 저가 부담되신다. 주님이 그때부터 부담이 뭐예요? 부담. 이 부자가 진다. 짐을 진다는 의미예요. 담자는 담당한다. 그 짐을 져서 내 대신 담당하는 게 부담이에요. 부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부담됩니다. 그런 부담은 좀 부정적인 의미고 이걸 긍정적인 의미로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 짐을 주님이 짊어져 주신다. 이 부담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라고 하고 담임 선생이라고 하죠. 이 담임이라고 하는 것은 담당하고 있고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부담. 주님의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같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씁니다. 근데 어려워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 놀랐어요. 남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자녀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둘째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큰딸은 큰딸대로 또 영적으로 복을 주시고 둘째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셋째에게도 또 역사해 주시고 막내에게도 역사해 주시고 이제 그 말이 왜 내 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역사하느냐 또 역사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고 이야 끝이 없다 또 역사해 주시고 한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야 너는 이제 내 사람이다 이제 나 너를 의심 안 한다 이제 다 맡겨버리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아 이 사람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아멘하고 즉각 순종합니다. 그리고 흉내만 내는 게 아니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산꼭대기 끌고 올라가서 같이 동행했던 두 종은 산 밑에 있으라고 아들하고 단둘이 올라갑니다. 아버지
불과 장자를 있는데 번제할 양이 안 보여요.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누가 양이에요? 지가 양이에요. 아버지가 묻기 시작합니다. 힘으로는 아버지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삭이가 힘이 아버지보다 세요? 약해요? 응? 약해? 아버지 100살이 넘었는데 말을 오래 막기를 못하는데 누가 힘이 세요? 아들이 세지. 늙은 아버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를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는 아버지 뭐 하시는 겁니까? 하고 아버지는 미쳐버리고 뛰쳐내려올 수 있는데 이삭이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무슨 뜻이 있는가 보다. 신뢰입니다. 믿습니까? 신뢰.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품에서 칼을 끄집어내더니 자기를 칠랑내요. 그때도 도망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안 도망가요. 어디 뭐 CT에 있어서 촬영하는구나. 그래서 이건 제사 지낸 거라고 시공을 보이는 건가? 신뢰입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정받았습니다. 아멘. 이제 내 거는 다 네 거다. 아멘. 네가 뭐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마. 내가 큰 일을 상의할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너를 찾아온다. 너하고 상의하마. 그래서 롯의 사는 수도가 고구라에 불로시 변화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 비밀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상대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회의를 열고 싶을 때 깊이 생각하고 싶을 때 부르는 사람 같이 의논전하자. 하나님의 의논대상자가 돼.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때마다 노아가 그런 의논대상자, 모세가 그런 의논대상자죠. 누구를 구원하시든 누구를 어디를 심판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부르셔서 아멘. 부르셔서 같이 회의 좀 하자. 그래서 이거를 천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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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회의 회의를 영어로 어셈블리라고 어셈블리. 이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편에 나옵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라는 교화 같구나. 4절에 그 다음에 5절에 뭐라고 써놨어요? 그러므로 죄인이 의 악인인가요?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그 회중 회중이란 말이에요. 한자로서 회의할 회자에다가 물이 중자를 쓰는데 회중이 이게 영어 성경에 어셈블리라고 해서 나온 번역이 있어요. 의인의 회중에 하나님의 의인을 불러서 하는 회의가 있단 말이에요. 회의 어셈블리. 그래서 순복음 교단을 어셈블리 하나님의 성경을 어셈블리 오가 하나님의 성경. 그때 제가 깨달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지방의 임원도 아니고 총의 대의원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 어셈블리는 저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국의 어셈블리 회원이 되기 원합니다. 네. 모세가 그 회원이고 노아가 다니엘이 그 회원입니다. 천국의 어셈블리 회원입니다. 새벽 기도 때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여러분들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왜 그러느냐 하니까 박주현 집사가 오니까 막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시네. 근데 어제 왜 빠졌어요? 좀 몸을 덜 피곤하게 살아요. 네. 너무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너무 피곤하게 살지 마요. 돈은 유주학 받고 나가서 벌으라 그래. 자기는 기도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게 달라고 기도해. 네. 주여 성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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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으로 물질과 사생관을 바로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짖고 기도하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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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 은혜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할렐루야.